요거 하나 들었습니다. 와, 전매기의 보조 아니에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대박. 오. 해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이냐. 마블 히어로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로 인기가 점점 하락세, 떡락하고 있는 그런 히어로. 피규어만큼은 명품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타로드 피터 퀼 되겠습니다. 본명은 피터 퀼, 배우는 크리스 프레시죠. 실제로 세 번째 스타로드 피규어예요. 12인치 핫토이 중에서는 1.0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이 있고요. 2.0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가 있고 인피니티 워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1.0은 소장하지 않고 있고 보여드린 적도 없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라인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테이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박스 자체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만의 컬러풀한 박스였다면 여기는 인피니티 워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패밀리룩 디자인 외에는 어두침침한 느낌, 음산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착용한 모습들은 굉장히 멋스럽고 어벤져스 마크 외에는 이런 블라스터랑 건틀렛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1.0 버전을 구하려고 하면 또 구해야 되는데 복장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1.0에 유일하게 갖고 싶은 이유는 오브가 하나 들었습니다. 파워스톤 들어있던 그 루즈 때문에 사실은 예. 하지마, 성훈아, 하지마. 이거 지금 두 개 있잖아. 자, 그러면 박스도 보여드렸고 열어볼게요. 아, 깜짝 놀랄만한 루즈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 안에! 요거 하나 들었습니다.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감상하시죠. 포장지를 벗기지 않았는데 꽉 찬 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로드 2.0 버전도 루즈 부자인데 이 녀석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퀼 자체의 피규어는 지금도 원래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블뽕이 많이 빠져서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참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 많을 때 시세가 좀 올랐었잖아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도 돼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가장 위층에 들어가 있는 루즈는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어벤져스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하실 만한 루즈입니다. 스타로드에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진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왜 들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요거를 밟잖아요, 스타로드가. 타이탄 전투 때 협동 공격을 할 때 요런 식으로 밟기 때문에 스타로드 발에다가 맞춰서 마법진을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 요거는 너무 좋고 본체를 그러면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아하, 그렇습니다. 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고 우수에 찬 듯한 느낌. 크리스 프렛의 입금 후 얼굴 12인치 헤드에 이런 퀄리티를 내는 거는 계속 봐도 놀라울 따름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에는 코트가 하나 더 들었어요. 그리고 제트팩도 사실 들었거든요. 입는 의상 쪽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헬멧을 뒤집어 썼을 때 이 헤드도 하나 더 들었고 쓰여지는 순간 찰나의 루즈들 이거까지도 들었습니다. 이거 이전 거랑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전 버전입니다. 여기가 그냥 은색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투명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석 파츠들이 떼져서 얼굴에 심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질리도록 본 인피니티 워 전용 육각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스탠드가 높네. 높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걸 신고 달리는 모습을 전시하라고 높은 스탠드를 넣어준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관절 한번 볼게요. 관절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허리 움직임도 오, 어느 정도는 많이 구부려지는 느낌. 뒤로도 와, 뒤로 많이 젖혀집니다. 확실히 바디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구부림은 이 정도. 이로는 요 정도 움직여집니다. 양발 벌림은 요 정도 움직임. 양발 벌림은 생각보다 크게 되진 않네요. 왜냐면 이게 약간 달려서 이런 느낌들을 주려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서 이런 느낌으로. 와, 나 옛날에 이거 스타로드 2.0 가지고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진 있는 거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실제로 할 수 있네요. 나머지 루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루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펼치면서
꼬부렸다라는 손, 이런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블라스터를 양손으로 잡고 싸우기 때문에 총을 잡는 손누즈가 양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 있는 이런 손이 왼손으로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총 7개가 들어있고요. 블라스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너무 좋고 여기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걸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빠지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여기를 여기에 끼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도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다가 손 이렇게 딱 잡아주면 딱 들어가서 자석으로 고정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바뀐 부분이 있는지 타로도 2.0과 비교를 해볼게요. 2.0 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얄쌍해진 느낌이 있어요. 귀에 이런 장치들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수염이 조금 더 진해진 느낌, 콧수염이 특히 좀 더 진해진 느낌이 좀 있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3.0이 확실히 좀 더 닮은 느낌은 있습니다. 조금 더 얼굴이 좁아진 느낌이어서 크리스프렛과 좀 닮은 느낌이고 이 녀석은 원래 크리스프렛 살이 조금 더 쪘을 때 입금 중? 이런 느낌이고 조금 더 살이 빠진 듯한 느낌. 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은 듯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런 장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가장 큰 차이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진 장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달려있고 이 녀석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얘가 루즈가 또 더 많았었나? 아 그래 이런 거 더 많기는 더 많았어요. 이게 뭐 워낙 많았어가지고 이런 머플러 피아노뽀 아닙니다. 이거 머플러도 하나 들어있었고 2.0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트팩도 더 들었었고 장갑 낀 손파츠가 더 들었잖아요. 7개였는데 이 녀석은 11개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헤드셋, 베이비 그루트까지 베이비 그루트의 거치대 돌까지 사실 들어있고 이 녀석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파츠는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루즈들만 원래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인피니티 워 전용 루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블라스터에 이렇게 끼워서 타노스가 리얼리티 스톤으로 조정을 했던 그 비누방울 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3.0을 우메요쿠를 당기는 그런 루즈가 아닌가. 1.0에 오브가 있고 2.0 루즈에 베이비 그루트가 포인트라면 3.0에는 요 녀석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 폭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이런 디테일한 느낌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타노스 등에 붙이고 붐 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로 떨어졌던 그 루즈입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인피니티 워 타노스를 가져와봤습니다. 등에 붙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붙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예, 괜한 생각을 했네요.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구나. 닥터 스트레인지 해주니까 타고 밟고 넘어가서 이걸 붙이고 넘어가서 뿜 하면서 뒤로 떨어지는데 그 뿜 하던 것도 여기 있어요. 와, 아주 작정을 하고 만들었어, 이 녀석들이. 뒤에 보면 멀리 타이탄의 다른 부분들이 배경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꽂으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꽂으라고. 이 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더 있네요. 지금 여러분 루즈가 또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여기 하나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덩어리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둘 수가 있겠네요. 살짝 흔들거리는 이유는 나살 안 좋아서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호호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를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이거는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빼주고 내려주고 고정은 안 되네. 고정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거 붙였다 치고 뿜 하면서 뒤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 자 이런 재밌는 루즈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뭘까요? 타노스의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이게 스타로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타노스가 아이씨 블라스터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루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던지면은 요게 쫙 펼쳐지면서 끌어당기잖아요. 땡기는 그런 느낌. 원래는 이제 손이 펼친 손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우 야 너 요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상훈아? 어우 어우 펼쳐가지고 하는 루즈까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서 뭐 사실 안 보이니까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살짝 덮어주면 루즈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타노스의 팔까지 올려보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스타로드 이 헬멧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눈에 건전지가 들었죠. 뒤에 건전지를 넣어주면 여기 전원 버튼 있잖아요. 전원 버튼을 켜면 오 굉장히 좋은 광량을 보여줍니다. 불이 들어오면 쓱 꺼진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로드는 사실 루즈 부자였고 항상 3.0에서도 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최대한 영화 고증에 나오는 좀 재미있는 소품들은 이 스타로드처럼 많이 넣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